이딴 화재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화기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과연 우리 지역 실태는 어떨까요? 조미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다섯 명이 숨진 인천 강화군의 캠핑장 화재.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지만 쉴 새 없이 바가지로 물을 퍼나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언뜻 보기에도 소화기가 10년은 좋게 돼 보입니다. 아파트 복도에 배치된 소화기입니다. 이렇게 먼지로 뒤덮여 있고 손잡이 전체가 녹슬어 있습니다. 제조 일자를 보니 1994년인데 언제 점검을 받았는지 표시도 돼 있지 않습니다. 소화약제를 마지막으로 충전한 게 15년이나 된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내가 보니까 안 되겠네. 지금 보니까 기가 막히네. 큰일 났네. 나 이렇게 잠도 안 오는데. 소화기 20개를 점검했더니 30% 넘게 교체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화기의 외관에 녹이 슬지 않고 압력 게이지가 초록색에 정상으로 가리키며 뒤집어 봤을 때 가루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정상으로 정부가 권고하는 소화기 교체 기한은 8년. 하지만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더 빨리 교체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보고를 들여왔죠.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달라 해서 아마 차근차근 교체하는. 그동안 일정 기준 이하 아파트 단지는 소방 작동 기능 점검 결과를 소방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